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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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 크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짐을 이렇게 단촐해? 아, 그냥 가볍게 들고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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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힙합 또 오셨다. 힙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뭐 난 잘 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아, 뭐 멤버분들이 다 잘 생기셔가지고 약간 긴장도 되고. 경쟁은 또 경쟁이니까 제가 반드시 이겨야죠. 아무튼 남자 팀 분들이 되게 아웃고잉한 느낌의 성격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매력이 있는 거라서 뭐 그걸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앞에 놓여진 의상을 들고 환복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답답해. D예요? 저 이은 거 같은데? 전 C. 아, D. 누가 안 나왔어요, 지금? 네, 한 분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셨네. 주인공 나오셨어요, 이제. 아니, 우리가 뭘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사적인 거다. 자, 이름 일단 안 되고, 나이 안 되고, 직업. 직업 안 되고, 사는 곳. 그냥, 사는 곳. 그냥 다 안 되네? 애플이 너무 좋습니다. 저쪽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굳이 거기서 에너지를 쏟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쁘고 막 이런 친구들만 만나보다. 아, 여기 다 내가 매겨 살려야 되나? 연애하러 왔는데 이거. 처음에는 약간 여자애들끼리 있으면 기싸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어서 아, 이거 연애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내가 남자를 차지하겠다는 경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긴장감이 가득했던 것 같아, 초반에. 모두가 경쟁자인데 그래서 진짜 가늠을 못하겠어. 아,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간다. 야, 진짜 뭐 하긴 한다, 이제. 와, 이런 거 처음 타봐. 아, 약간 겁난다, 이제 이렇게 타니까. 실감나죠? 아, 나 실감이 나. 와, 이 망망대회를 간다, 이제. 그러니까. 와, 진짜 안 보여주고 가는구나. 아, 그냥 타면 되는 거야? 무서운 사람. 아, 간다. 하나만. 약간 그렇게 그녀들은 뒤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거 지금은 즐거워요. 같은데.
남자들 배. 여섯 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잠시만, 이거 여섯 명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다섯 명? 다섯 명? 우리 여섯 명이야. 저 여섯 명이야. 여섯 명이야? 미쳤나 봐. 여섯 명이야. 야, 망했다. 신나고 나보네. 진짜. 아, 이 진짜 잘못됐다 이거. 싸고 맞춰줘야지. 자, 우리 자 바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떨려. 이야, 역시 A다. 아, 어떡해. 어, 누나 사랑해. 진짜네? 아, 개멋있어.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A부터 바로 벗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A입니다. 여자친구요? 저는 핸드폰이 시계입니다. 저 벗었나요? 아, 안녕하세요. 남자 B입니다. 너무 좋아. 저 밀당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그럼 사랑이 생기지 않을까? 결혼도 해야 되고, 사실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자 D입니다. 연애를 안 하니까 좀 오랫동안 한 4년 안 했거든요. 2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끌리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 A입니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낯가림은. 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은 네,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자 F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디까지 생존할 수 있냐,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저의 극한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 다음 여자 A님. 안녕하세요, 남자. 여자 A입니다. 여자 A입니다. 원래 다 자연스럽게 뭐 다 노력하지 않아도 따라오지 않을까. 아, 따라오지 않을까.
여자 비입니다. 사실 되게 연애를 한 적도 진짜 없고 제가 노력을 해도 성격적으로 안 맞으면 다 별로되나 봐요. 좀 잔잔하게 길게 엄청 오래 만나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입니다. 너무 극한이긴 하지만 부담도 안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만추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자 빈입니다. 약간 근데 그전 연애에 너무 데여가지고 희생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 그래서 좀 마음이 열리는 것 같긴 해요. 안 믿어. 경계심이 강해서 나쁜 남자 만나기 싫어가지고 호감 느끼려면 약간 괜찮은 사람인지를 먼저 느껴야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이곳 극한 연애에서는 저희가 지켜야 할 극한 연애 5계명이 있습니다.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매력을 좀 어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해보겠다 하시는 분.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할 거는 캐릭터. 오늘 남자분들 중에 제일 이미지 강하신 분 딱 한 분만 선정해서 제가 그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냥 엄청 잘 그리나 보다.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으신가 보다. 다 그리셨어요? 네. 너 미안해 하는데. 사감님이 누군지 맞추셔서 전해주세요. 아니 딱 봐도 누군지 알겠는데. 뭔 누구지? 딱 맞지? 이거 너무 맞네. 누군지 알겠죠?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잘 그리셨다. 집에 가져가야겠다. 자, 여자 A님. 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남자분 중에 제일 몸무게가 낮은 분이 계시나요? 에프님 제일 날씬하시고 워낙 날씬하시고 에프님 모셔서 제가 업고 스쿼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가로로 들고요? 업고요. 와 겁나 섹시하다. 마이크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오. 이렇게 우와. 우와,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하나 정도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쿼트. 자, 머리. 넷. 다섯. 잠시만요. 우와. 이거 박수 좀 쳐주시고. 이게 장기다. 이게 장기지.
혹시 준비하신 건 뭔가요? 이광수의 모기충.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내 팔을 부르자.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내 팔을 부르자. 헬지로 싸. 헬지로 싸. 아무 생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자 씨님?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월킹이고요. 하나는 그냥 위아래 하이라이트 부분. 둘 다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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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매력 어필을 해보겠다. 지원자 봤습니다. 저 먼저 해볼게요. 아, 네, 좋습니다. 저 먼저 해볼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여자 D님.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다리 찢기를. 옆구르기. 다리 벌린 상태 옆구르기. 아, 거기까지 준비 안 해. 상당히 몸이 유연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극한 연애로 사행시? 네, 좋습니다. 자, 운 띄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극한 상황에서도 한. 한마음 한뜻이라면 연.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상큼해요. 상큼해요. 네. 상큼해요. 상큼해요. 네. 우리 이님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자, 다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남자이님. 네. 저는 그냥 돌멩이를 저기 타이어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해? 세 번만. 혹시 뭐 야구 선수신가요? 아깝다. 아.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당한 집중력인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다음 지원자. 지금이야. 자, 여자 B님 매력 어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D님이 몸이 유연하시다면 저는 손가락이 엄청 유연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제가 뭐 궁금해. 뭐 해주실 건데? 이런 거 같아요. 손이 꺾여요. 그럼 어떻게 되지? 손이 꺾여요. 그럼 어떻게 되지? 자, 우리 여자 B님 유연성 잘 봤습니다. 박수. 자, 우리 첫 만남은 조금 어색하지만은 이렇게 조금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어색함을 풀고, 자, 이제 본격적인. 굳이 안 했지. 아, 넘어가나 싶었는데. 네. 자, 우리 남자 F님 준비하신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들 혹시 실미도 영화 보셨나요? 네. 네, 봤습니다. 네. 네. 봤어요. 봤어요? 네. 그 거기서 그 군대 그 섬으로 들어와서 안성기가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684 특수부대 정식 대원이 돼요. 그거를 여기에 맞게 한번 제가 변형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그 특유의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이 서명구슬 환영한다. 지금부터 너희는 106 연합부대 정식 대원이 되었다. 여기서 커플로 행복하게 탈출하느냐 아니면 솔로로 슬프게 탈출하느냐 너희들의 몫이다. 남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연애를 하지 않으면.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자, 지금 여기 드론 보이시나요? 네. 자, 저 드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되게 가볍게 들고 오시네요. 네. 근데 무게가 꽤 나가는데요. 네, 장갑이 있고요. 네. 톱이 있고요. 제일 궁금했던 나이프가 있고 끈이 있네요. 그리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쉘터를 짓고 필요한 방수천을 드리겠습니다. 1일차 생존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1일차 생존 미션은 바로 쉘터 만들기입니다. 자, 쉘터는 남자 한 동 그리고 여자 한 동 이렇게 총 두 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 말고 생나무 말고 그리고 죽어있는 나무나 떨어져 있는 나무들 찾아서 쉘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재단하죠. 이 끝에 보면 이 안에 들어갈 홈 있거든요. 그거 네 번째 것까지. 너무 아니 너무 약해요. 네. 뒤에 벌레도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비와도 상관없고? 아니, 어차피 여기서 뭐 야생에서 자는 건데 뭐. 그러면은 배수로 하나 까요 제대로? 어쩔 수. 배수로 하나만 제대로 까요 뒤에. 아니 이거 문제가 이 빗물 어떻게 할 거야 위에. 이 빗물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겨 쌓이는데. 난 지금 이게 맞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비가 오면 그냥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건 또 되게 못하네. 몰라나? 장력을 주면
이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안 내려올 건데. 완전히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으니까. 아 이게 있으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 피곤한데 다시 또 힘든 작업하니까 되게 좋은데 비가 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의견을 내버리기도 전에 다 진행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뭐 아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짜 미안해 다시 없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미리 다르게 만들어 또 만들어놨는데 다시 만들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 되니까 그게 굉장히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 좀 받아. 그냥 이 앞에다가 세팅해놓으면 그 제가 할게요. 저기 사선 나무 대나무 있는 쪽에다만 놔주시면 돼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레드 풀기가 힘드네요. 아. 좀 혼자 하시려는 경향이 강하셔가지고 뭐 할라 그러면은 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냅두라 그러고 저도 뻘쭘하잖아요. 아이고 원하는 게 이게 맞아?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전에는 연습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전에 일단 한번 해보고요가 사실 없잖아요. 에라이. 근데 이거를 일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렛대처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기가 아니.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당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박혀 있어야 아니 그렇게 있어. 아니 일자로 박히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넘어지니까 이쪽을 이렇게 당긴 거예요 방금. 아니 그러면 내가 묶을 때 첫날부터 싸우는 건가 막 이랬어요. 막 엄청 눈치 보고 중간에서 충격적.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어가지고. 네.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도 되나? 그럼. 아 힘들어. 아 근데 여기가 그 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아니 땅을 파서 밑에 돌을 깔면 되지 않아? 그럼 여기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진흙을 지금 바르나요 우리가? 지금 그거 같은데? 거기까지 일단 저거. A님 A님 혹시 나 하루 만들 줄 알죠? Yes. 좀 도와주세요. 코미? 네. 우리 여기 머리가 여섯 명이거든요. 근데 아 머리가 매끈다는 게 여기 근처.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아니. 밑에가 아니라. 왜 무슨 일이야 마침. 아니 근데 땅을 왜 팠어요 이거? 여기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나마 좀 바람이 영향 덜 받을까 봐. 우리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의미가 없지. 자갈 위에다 그냥 바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불이 산소가 들어가야 이게 불이 분출돼. 땅굴을 막 파놨다. 그러면은 여기 진흙을 넣었대? 아니 넣는 게 아니야. 넣으면 안 되지. 왜? 안 되지.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를 파는 의미가 진짜 없거든요? 자갈을 넣어요 이렇게? 자갈 넣어.